오늘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첫 강, 예, 새해 첫날이니까 꿈과 목표 예, 딱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약간 커리큘럼이 사실 60분 동안에 요 고세일즈 캠프 하더라도 시간이 꽉 차는데 이제 20분 정도를 데일리 앱을 하고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춰서 와주세요. 여러분 30분에 정확히 시작해갖고 그 60분 안에 앱도 배우고 예, 고세일즈 할 수 있도록 20분, 40분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굉장히 과제가 많은데 예, 데일리 앱에 또 20분을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약 35분 정도 예,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책자 가져오셨나요? 예. 항상 여기 금요일 저녁에 오실 때는 요 책자를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까지 회사에서 하는 그 새해 고세일즈가 매번 신청을 받아서 8주 과정 가잖아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오토판매사 이상한테 공지가 나갔으니까 상위에 예, 그 스폰서님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 영상을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라고 써 있나요? 꿈과 목표를 다시 갖는다. 예, 새해 첫날에 새 마음을 다시 갖듯이 예, 우리도 꿈과 목표를 사실 잊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새 마음이 되면은 사실 청춘과 다름이 없죠. 꿈이 없으면 예, 아무리 20대여도 예, 그 사람은 청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80대여도 꿈을 갖고 있으면 예, 청춘이라 그러죠. 그래서 꿈을 다시 갖고 새 마음을 갖고 새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작심삼일을 매번 3일 동안 계속 하게 되면은 새해 연말까지 계속 결단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작심 3일 동안이라도 해서 예, 매일 새로운 마음을 하루를 그냥 열심히 온전히 사는 게 우리가 올해를 또 잘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텝 1, 그 다음 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예, 뭐가 있어야 된대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그 중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꿈과 목표가 사실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어도 만약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왜냐면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이 점검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좀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한번 이겨내봐야겠다, 해봐야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근데 이 꿈과 목표 이전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인생 시나리오나 이러한 것들 작성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꿈과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 작성이나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여전히 잘 못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하는 그 워크북 예, 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자신이 쓰게끔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할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정말 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올해 한번 가져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애터미 사업의 목표 설정은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꿈과 목표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꿈은 뭐고 목표는 뭔가요? 예,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꿈은 이제 내가 애터미 사업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설정이 있잖아요. 내가 노후엔 내가 원하는 지역 어느 지역에 뭐 양평 가서 전원주택 세컨하우스가 있고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다 식구들 예, 뭐 친정 식구, 처가 식구들 다 한번 내가 플렉스라 그러죠. 한번 돈 내서 제주도 온 식구 한
18명 데려가려면 몇 천만 원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이미지나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그것이 꿈이거든요. 아, 어떻게 살고 싶다. 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이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꿈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꿈에 대한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그 이미지가 형상화돼 있습니다. 예, 내가 우리 회장님도 힘들 때면은 그 차, 수입차 매장에 가서 그 벤츠인가 아우디인가 이렇게 탁 문에 닫히는 소리까지 상상하면서 예, 본인의 차 열 때마다 그 상상을 했대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벤츠 차 문을 직접 매장 가서 열어봐야죠. 예,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화하고 시각화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것들이 꿈이고, 그리고 목표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애터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애터미를 선택을 했다면 올해의 목표가 있을 거고, 내가 오토판매사 되는 목표가 있을 거고, 언제 팀장이 되고 언제 국장이 되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터미 안에서의. 안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기 위한 목표도 있습니다. 내가 세미나에는 우리 요새 단장님이 강조하시는 원 플러스 원, 꼭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 나라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석세스에 빠지지 않겠다, 이거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을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모두에게는 1년 12달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1, 4분기 하면 1, 2, 3, 그렇죠? 4, 5, 6 이렇게 해서 1년을 4번으로 나눠서 자신이 분기별로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상반기 목표, 내가 상반기까지는 세미 판매사를 퐁당퐁당 해봐야겠다. 그리고 7월 1차부터는 판매사를 퐁당해봐야 해서 11월, 12월에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기틀을 완벽하게 마련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꿈은 내가 원하는 삶, 그 다음에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꿈 때문이죠. 그런 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예를 들어 무조건 꿈을 적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꿈을 적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의 본인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고 본인의 버킷리스크, 그 다음에 평소에 꿈꾼 것을 두 가지만 적어보세요. 뭐 가져보고 싶은 거, 꼭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이거 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셔갖고 그 노트 다 돼 있으신 분,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고세일즈 지금 작년에 얼추 진행한 게 거의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우리 강복순 팀장님 다 적으셨어요? 빼곡 하나요? 네네. 어유, 그래 모범생. 네. 이렇게 다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첨언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 또 생각나고 버킷리스트가 또 생각나고, 예, 그다음에 그 고정적인 소득들이 얼마씩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늘어나고, 그게 바로 꿈을 다듬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져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있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오늘은 안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현실 점검을 했어요. 거기 이제 페이지 스텝 1에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현실 점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예, 요거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현재 원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가? 건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쓰고 있는가? 예,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버킷리스트랑 이렇게 쓰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메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나눠 가져보실게요. 지금 저희 갖고 다니는 데일리 수첩 앞에 붙여놓으시라고 그만한 쪽지로 만들었고요.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거의 다 됐죠? 네. 남으신 분은 저쪽으로 옆으로 좀 주시고요. 네, 다 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 지금 딱 한 저
평소에 아마 많이 생각하셔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3분 동안 드릴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Why 애터미는 내가 애터미 사업하는 이유 적으시면 돼요. 나는 왜 이래서 애터미 한다. 그 다음에 2024년에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고세일즈 과정이니까 애터미 안에서의 목표를 얘기해 주세요. 뭐 가정이나 다른 비즈니스에서의 목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목표, 뭐 오토 판매사가 목표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자를 어떻게 냈겠다, 직급에 대한 목표나 뭐 매출에 대한 목표, 숫자화 할 수 있는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아 내가 진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번 꼭 좋은 습관, 성공하는 습관으로 장착해서 요번에 나의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신 행동 습관을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몇 가지 더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셔서 네. 5분이 지나도 적지 못했다 하는 분은 아직 이제 오늘 신년에 아직 애터미 사업에 대한 목표랑 이거 안 잡아 보신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계속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신년에서 결단과 목표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기록을 하는 거가 지금 저희가 형상화하는 작업에 하면 일단 말로 선포하는 거, 나 이렇게 갈 거다, 나 당신 벤츠 사줄 거다, 막 회장님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선포해라, 당신 벤츠는 내가 사준다, 그러니까 집안일 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이제 꿈 행동을 실현 가능성 있게 옮기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 적으셨죠? 우리 저쪽 끝에 사장님부터 나오실게요. 네. 아, 못 적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엄청 귀해서 나오시는 족족 1분 스피치 안으로 해서 이렇게 다 쓰시면은 오늘 그거는 마감할 것 같아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시고 만약에 완벽하지 않으시면 뭐 Y 애텀이랑 2024년 목표만 얘기하셔도 돼요. 예. 네. 요 밖에 계신 앉아 계신 사장님부터 나오시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예예, 거기서부터 그래야지 이제 저기 네네네 그냥 성함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셔갖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이진희입니다. Y 애터미는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돈 걱정, 시간 걱정, 아픈 거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24년 목표는 원데이 석세스에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원데이 석세스에 반드시 초대를 많이를 하겠고 24년에는 상반기에 세미 세일즈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몇 월에 세미세일즈 달성하시는 건가요? 6월이요. 6월에 한 번이요? 아니요. 6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사장님들. 네, 빨리 나오셔야 저희가 시간을. 네. 안녕하세요. 샤론 우즈 마스터 민무전입니다. Y 애터미는 부자로 살고 싶고 나누는 삶, 아이들의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고요. 저처럼 가난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는 것. 그리고 2024년도 목표는 좌우 오토 판매사 만들기고요. 12월 본부장 목표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 적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다음 사장님요. 수원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Why Atom이 정말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Atom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데 함께 꿈을 이루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Atom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성공하면 반드시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싶고 정말 보통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이 시대에 너무 힘든데 애터미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강력한 꿈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는 4월까지는 제가 팀장을 달성을 하는 거고요. 12월까지는 또 국장으로 또 직급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행동 습관에서는 기존 그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를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을 거고요. 또한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100만 갑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책도 많이 보고 제가 또 리더로서 더 많은 소양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 온드 마스터 한지숙입니다. 애터미를 왜 하는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터미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목표는 11월에 리더스 클럽 입성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결단한 행동 습관은 매일 출근하기 그리고 A코어 실천해서 적기 그리고 3월 말까지 5만 포인트 쓰는 소비자 100명 달성하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재숙 국장님이 이렇게 제일 좋게, 그러니까는 그 꿈이 좋다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숫자로 5만 포인트 100명 이렇게 숫자화되어 있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단상에서 올라와 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회원 이지은입니다. 저는 에이전트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24년도에는 공부로만이 아니라 이제 애터미 사업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Y 애터미는 노 대책으로 확실히 애터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기 위한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는 제가 판매사 도전입니다. 아직 제가 이제 하반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몇 월이라고는 딱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24년도 넘어가기 전에는 판매사 도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한 행동 습관은 제가 부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해서요. 올해부터는 매일 한 3시간, 4시간 정해놓고 이제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둘째, 사실 애터미 샵 몰에도 매일매일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올해부터는 매일매일 샵에 들어가서 매출이나 계보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매주 2회 이상은 센터에 꼭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고요.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일즈 마스터 박혜연입니다. Y 애터미는 저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노후 관계 때문에 시작했고요. 또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24년도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이 목표고요. 예, 그래서 오토 판매사 도전해서 하여튼 그 12월까지 하여튼 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은요. 하루에 10명 이상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보이지를 않네. 예. 예, 소비자 구축하는 것 때문에 예. 예. 하루에 두 군데 이상 제가 눈이 이제 안 보여서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두 군데 이상 방문하는 거. 예, 그 목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하루에 5만 피비 이상씩 그 같은 저기 라인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계속 그 저기를 이렇게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5만 포인트, 예, 두 명 방문하는 거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김명자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명자입니다. Y 애터미는 저도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달성되는 거가 목표고요. 결단 행동 습관은 백만감을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센터의 세미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는 거가 목표고 초대에 집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원호입니다. 저의 Y 애터미 목표는 경연 잡히는 삶 목표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연하는 이런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애터미를 시작했고요. 목표는 7월 말까지 판매사 도전, 결동과 행동 습관은 매일 출근하기, 예, 그리고 100만과 실천, 예, 그리고 세미나 빠지지 않고, 예, 올해는 한 번 빠지지 않고 참석, 예, 이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샤론 뉴즈 마스터 박은주입니다. Y 애터미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는 정말 단 한 분뿐인 인생인 게 정말 멋지게 럭셔리하게 사는 게 제 꿈이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진짜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정말 박은주가 되고 싶어서 진짜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2024년 목표는 정말 1월 달부터 팀장 유지, 국장 유지하면서 리스터 클럽에 입성하는 거고요. 결단과 뭐 행동 속가는 일단은 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동 속가는 올해는 정말 자존심을 좀 내려놓기 하고요. 좀 성질 줄이기, 잠수 타지 않기, 그리고 조국장이 시키는 대로 좀 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목표입니다. 네. 네, 잠수 타지 않기, 뭐,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안녕하십니까. 백기옥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부업을 하고 있는데 24년 목표는 24년 12월 달 지나서는 전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하도록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단 행동 습관 아직 못 적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미경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애터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했고요. 2024년 목표는 오토 판매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 국장 도전 예정이고 12월까지 리더스
도전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완성하고 피부, 다이어트, 뭐 언행, 웃는 얼굴 다 이거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애터미 하는 사람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결단한 행동 습관은 출근하는 거,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또 제가 파트너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트너하고 매일매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폰서가 되는 게 목표고요. 책 읽기, 동영상, 또 애터미 시스템 공부, 제품 공부 제가 나가서 또 이렇게 해보려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모가 달라지겠다 이 목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벌써 부자의 모습으로 딱 예. 오늘 사진 찍어주세요. 1년 뒤 보겠습니다. 우리 강복순 팀장님. 네. 리더분들은 빼고 이렇게 네 분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복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왜 애터미를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 가정 이제 자식들 그리고 형제들 우리 가족을 그 생활을 철저히 책임지고 싶어서 하는 하고 싶고 그다음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공헌하기는 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늙음하게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저는 애터미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목표는 이제 생존. 저 24년도에 꼭 생존하겠습니다. 생존하려면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수입도 있어야 생존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생존해서 살아남고 그 다음 이제 4명의 팀장을 만들고 이제 11월 달에 국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임 공동체에 있습니다. 어려운 애들 돌보는 이런 조직에 제가 이제 금년에는 월 10,000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20,000원씩 하기로 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 행동 습관 하나는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00만갑을 열심히 해서 이제 하루에 3명하고 꼭 상담을 하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담, 욕을 먹어도 좋고 상담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운 말을 많이 하기입니다.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유. 네, 긍정 천사인데 더, 예, 네, 우리 사장님,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노이자입니다. 와이애터미 저는 어머니 사남매 중인데 제가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83세인데 치매가 걸려도 요양원에 안 보내고 어머니 간병인을 모셔가지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게 목적이었고 그다음 딸 하나 있는데 앞날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훌륭한 엄마가 되려고 지금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의 목표는 좌우의 팀장들 두 명씩 구축해서 7월 1회차에 국장 도전을 목표를 잡고 있고 지금 우측에 중국에서 경서상을 내고 있는 사업자가 한 분 지금 나왔는데 중국에서 경서상을 3명 만들어서 사업자 지금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이고 결단과 행동 습관은 지금 저 단장님께서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2개월 정도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매일 10시에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단을 이미 한 거고 그리고 애터미 관한 시스템, 회사 시스템이나 센터 시스템에 지금 한 번도 이런 동안 전업해서부터는 안 빠진 거니까 앞으로도 이걸 꼭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월드스타 그룹에서 모든 일에서 제가 1순위가 설선수법이 돼가지고 1순위가 지금 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저 소비자들 내놓고 새해는 2024년도에 5만 PBC 100명을 새로운 소비자 만드는 게 목적이고 앞으로는 제 저를 많이 낮추는 것을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일단 단단하게 세우셨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팀장님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예, 저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예, 예, 그걸 목적으로 예, 애터미를 하고 있고 일단 그 집안에서 경조사 있는 거는 내가 다 책임질게. 예, 너희들은 몸만 와 참석만 해. 예, 제가 마디도 써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 돈 걱정 없고 조카들 결혼식 때 몇 천만 원씩 탁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예, 맏 언니가 되고 싶고 예, 그래서 그 부유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예, 와이 애터미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24년 6월까지 오토 예, 팀장 찍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국장 도전하겠습니다. 예, 올해 하여튼 그 한 달에 한 번씩 구두 굽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예, 필드에서 예, 전략적으로 뛸 각오하고 있고요.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예, 철저철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예, 새로운 각오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행동습관은 20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그 수면 습관을 좀 바꿔서 10시 밤 10시 이후에 일주일에 3번씩 예,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동영상은 뭐 운전하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듣는데 책은 딱 자리 잡고 예,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매일 15분씩 읽기 힘들면 5분이라도 매일 빠뜨리지 말고 매일 일단 책장을 펼치자. 책을 펼치자. 그런 결단을 해봤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해야 되는데 제일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일본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그런 리더로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올해 일본어를 꼭 시작하자.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이제 목표 오늘 사실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린 요거를 이렇게 수첩에다가 예, 다시 뭐 정확하게 적으셔서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이걸 제가 그 유튜버에 보면은 그 변호사하면서 회계사하면서 감정평가사하면서 온갖 자격증을 다 딴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본인은 항상 그 집안도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은 자신의 3년 후, 5년 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갖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대요. 수시로 꺼내보고 그 이제 너덜너덜 그 조그만 수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그 이미지화하는 것뿐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기 박한길 회장님이 맨날 인생 시나리오 쓰라는 게 이게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공학을 읽어보면 뇌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꿈을 꾸는 작업이.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안 하시고 그냥 시스템만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시각화하고 반드시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1단계가 사실 제일 애매하고 제일 실천 안 하고 이런 작업들인데 이거를 구체화하고 기록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실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강의보다 이제 본인들이 신년을 맞이하셨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이 지금 있는 버킷리스트 이 고세일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꼭 기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한번 이제 사례 버킷리스트도 사실은 뭐 꿈을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례를 한번 이제 다른 분 거 이거 제 거는 아닌데 다른 분들 잘 적어오셨길래 요거를 보시고 컨닝하세요. 아 나도 저러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생각나면 좋잖아요. 예, 그래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최고급 호텔에서 호캉스 하기. 예, 저도 이거 꿈 있어요. 동창생들 다 불러갖고 내가 쏜다 한번 와 막 이런 거. 예, 스쿠버 다이빙 타기, 오로라 보기. 예, 캐나다 가서 오로라 보는 거 저도 꿈이고요.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주기, 3개 국어 배우기, 옷 만들어서 나 입어보기, 책 100권 읽어보기, 번지 점프하기, 캠핑카 여행,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금 갚아주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명품으로 해보기. 예, 이거 원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 다음에 관광버스 내가 사기 아마 이제 함차로 대절해갖고 세미나 가는 거 이런 거 같아요. 해외 성지 순례하기, 유기견 보호소 차리기, 딸과 함께 쇼핑해보는 거, 큰 드레스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피아노 배우기, 필라테스 배우기,
전자제품 최신형으로 바꿔보는 거, 나만의 텃밭 가꾸기, 비키니 입어보기, 몸매가 받쳐줘야겠죠? 네, 뮤지컬 무대에서 보기,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러셨네요. 우주 여행 가기, 다음 페이지 있나요?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기, 한 200만 원 해요. 가족 사진도 제대로 찍으려면. 네, 바디 프로필 찍기, 그림 배우기, 어머니 부모님 용돈 드리기, 죽기 전에 가야 할 곳을 가보고 싶다. 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은 저희 고세일즈 책자에 어디 가보고 싶은지 꼭 써보세요. 비행기, 저는 터키 이스탄불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 타기, 신랑에게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는 또 아우디 사실 건지 벤츠 사실 건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골프 필드 나가기,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주기, 건물주 되기, 형제 자매 용돈 100만 원씩 주기. 이런 거 참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좋네요. 가족 대출금 다 갚아주기. 유명 해외여행지 가보기,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백화점 쇼핑하기, 별장 사기, 패러글라인 타기, 혼자 살아보는 거, 이것도 좋죠. 애터미 센터 사무실 차리기, 센터 차리는 거, 어디에 차리겠다, 영통에 차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딸, 아들 포르쉐 한 대씩 사주기, 5년 안에 리더스 클럽 가기, 운전기사와 도우미를 두어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직장을 그만두기, 유럽에 한 달 살기, 라틴 댄스 배우기, 막 여러 가지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설날에 우리 다 한 5만 원씩 넣어서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탁 아무렇지 않은지 100만 원씩 탁 넣어갖고 줘갖고 그 벌어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작은 엄마,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해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거를, 저는 이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거든요. 애터미에서 제일 여성 강사로서 제일 닮고 싶은 모델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한 정말 만여 명의 천중 앞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카펫 위에서 나가고 이거를 잠깐 이미지화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그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꿈을 시각화하면은요, 이 내가 이제 그걸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튜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실천하냐 안 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올해는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자. 제가 또 잘 듣는 유튜버 중에서 하와이 대저택이에요, 이름이. 웬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수가 별로 없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하와이 대저택 사기 생겼어요, 지금. 갑자기 책을 썼어. 구독자가 많아져갖고요. 책도 냈더라고요, 요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 또. 그래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3년 안에 살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 닉네임을 아예 자기가 원하는 책으로 해서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이제 성공의 원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정말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뼈저리게 항상 되새기시고, 그 다음에 올해 목표 이루고 싶으신 거 꼭 이루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 두 가지든 한 가지든 꼭 지키셔갖고 우리가 연말에 행복한 미소와 어떠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24년에 이 열매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